전 시간에 이제 구군 관련해서 코로나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아무래도 신천지랑 신천지? 응. 사랑제일교회 그렇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정광훈 목사,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말까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두 분의 사주를 한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두 분의 사주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주상 공통점이 있을지 한번 좀 파헤쳐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 사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생년월일부터. 56년생 3월 28일 음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31년 8월 4일. 이것 또한 음력이고요. 일단 정광훈 목사 이분부터 한번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를 정말 뭐 사막에 갖다 놔도 모래를 팔아서라도 살수 있는 그런 말 주변이나 이 수완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네, 종교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떤 거를 해도 이 사람 자체 사주로 봤을 땐 정말 잘 살았을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후분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거요? 후분,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 근데 맞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걸 타고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뚝심이나 자기 의지나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말이 바뀌는 스타일. 근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지금 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사랑제일 교회에서는 거의 엄청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지지가 많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지지해도 그 나머지 9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또 이제 내리막길 걷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은 계속 이슈화, 그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이만희 씨 사주를 한번.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이 양반은 그래도 지금 나이가 꽤 있잖아요. 지금 31년생이면은 지금 90이에요, 90. 이제 90 하나 넘어가는 시기인데 지금 봤을 때그 신천지라는 교회 자체를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그 신천지를 다니신 분들이 보기엔 좀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이비라고 얘기를 맞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천지라는 교회라 이런 거를 만들 때 처음부터 확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하고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상 무력파 그렇죠. 자기 그 고집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걸잘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신천지가 그래도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래됐을 그렇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봤을 때는 이제 말년? 중년? 지나서, 그래서 그 이후에 꼽혔을 거라고 봐요, 나는. 반대네요,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한우물만 잘판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두 분의 일단 공통점 같은 거는 잘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 그 초반 움직이는 거, 시작하는 거 자체는 공통점이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뒷받침이 되는 거죠. 사주 자체에 뒷받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사주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주가 좀 좋은 편인 그렇죠. 거죠? 좋은 편에 속한 거죠. 좋은 편에 속하는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뭐 사이비든 뭐 목사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나쁜 방향으로 갔다고 보는 게더 맞다고 보는 거죠. 전 시간에도 한번 짧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예요.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이만희 교주도 그렇고 두 분의 공통점은 일단 종교. 종교적인 게 일단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종교적인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도 분명히 분명히 포함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편견 자체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렇죠. 안 좋은 시선을 봐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무당 내가 무당 하고 싶어서 된거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무당
거의 뭐 연예계나 뭐 같은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무당을 하면 뭐 잘 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무당 올바로 이 길을 가는 무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럼요. 말라면 말아. 솔직히 그래. 여기에 오면서 자기가 궁금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뭔가가 안 풀려서 왔는데 이러고 와갖고 한번 맞춰봐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가 나갈까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간에 구근 관련해서 잠깐만 나 다시 잠깐만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돌려놔줘요. 이렇게 자꾸만 그거 걸리는 게 자꾸만 신경 써. 아, 매니저가 저 자동차 자꾸만 누르니까 신경이 막 쓰이네. 화가 이렇게 나올라 그랬어. 이만큼 조심해. 아니 됐어요.